2017 로토 디자인 어워드 일반 부문 장려상 한상 혁식 그릴 업센 디자인. 자동차 디자이너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는 2017 오토 디자인 어워드 오토 디자이너 어워드 결과 일반 부문 장려상에는 한상 혁식 24.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가 선정됐다. 한씨는 이번 오토 디자인 어워드에 시트로엥 C 플럭스라는 작품을 출품했다. 그는 1955년 파리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인 시트로엥 DS에서 영감을 얻었다. 시트로엥의 중요한 헤리티지를 지닌 초대 DS의 요소를 추출해 시트로엥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콘셉트카를 기획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초대 DS에서 보여진 후드에서 사이드까지 길게 이어진 굴곡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면부의 레이아웃은 DS로부터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초대 DS는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는데 이러한 특성은 전기차 시대의 그릴 형태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 또한 고려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탑뷰와 사이드 뷰를 아우르는 S자 형태의 곡선 흐름은 TWO 크러시승 볼륨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됐는데 이는 이 차량 전체를 가로지르는 큰 곡선으로 발전됐다. 이와 함께 복잡한 캐릭터 라인이 없는 기존의 외형 또한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다. 전면부 하단의 긴 얼라이브 매트릭스 디스플레이는 차량과 보행자 간 소통이 가능하게 한다. 이 디스플레이는 시트로엥 엠블럼 형태를 이용해 만들었으며, 엠블럼은 실물 형태가 없고 디스플레이를 통해 형태가 나타난다.